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 기부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온기를 더합니다. 생애 첫 기부입니다. 올겨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막이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성금들이 모여 올겨울 이웃들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사랑의 온도탑도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의 1%인 7,2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계는 1도씩 오르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하루하루 불안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나가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부하는 마음을 좀 이제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올해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전년 목표액 68억 원보다 4억 원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인해 목표 달성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려울수록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액 기부자가 사랑의 온도탑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어느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소규모 소액 기부자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17일반 이어지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 4대 나눔 사업에 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도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모금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만큼 온정의 손길도 더해지고 있어 희망의 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